오늘 국민일보 2024년도 6월 23일자 기사인데요. 푸틴 나흘 만에 인태 흔들어 놨다. 미 한반도 핵무장론 주목이란 기사입니다. 우리와 관계돼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베트남 방문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흔들기 위한 것이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중간 패권 대결의 초점을 흔들고 다중 위협을 제기한 한일 등 역내 국가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 핵무장 목소리도 재점화됐다. 뉴욕 타임스 22일 현지 시간 푸틴의 북한 포용, 베트남과 우호 관계 재확인은 대만과 남중국 해 문제로 긴장이 팽배한 지역에 더 많은 잠재적 위험을 불어넣었다며, 단 4일간의 아시아 순방이 미국을 화나게 하고 중국을 약화하며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흔들어 놨다고 평가했습니다. NYT는 특히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푸틴 대통령의 이번 외교전은 한반도 긴장을 재점화했다고 지적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최악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러시아는 핵을 개발하면서 핵 비확산 조약을 위반하는 불량국가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외교전이 미중 패권 대결 구도로 초점을 분산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규합해 반중 연대를 강화하려고 하는 미국 전략의 균열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신냉전 프레임화한 패권 다툼이 생각보다 덜 이분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안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에 대한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아시아 활동 강화는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윈순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과 베트남에 독점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북러 밀착이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상대적으로 더 대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북한이 1961년부터 상호 방위 조약을 유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은 중국을 자기 뜻에 반하는 분쟁으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유대 강화 제스처를 보인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승리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제감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 방문에 시진핑이 조금 별로 비호감적이었죠. NIT는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번 사태의 여파에 대응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러시아와 한계가 없는 우호관계가 한반도 안정이라는 중국 목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명확히 하라는 압력이 포함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경쟁이 강하는 상황도 러시아에는 나쁜 결과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압박을 받는 러시아 경제가 무기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 안보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 데릭 그로스먼은 베트남은 수년간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았지만 곧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베트남이 새로운 러시아 탱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망했다. 벤도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푸념하기보다는 비핵화를 필수적인 욕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한일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걱정한다며 한일의 독자 핵무장이 좋지 않은 것이나 미국의 도시들과 사람들을 계속해서 북한 핵 역량의 인질로 두는 것은 훨씬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사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푸틴 24년 만에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이며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의 나쁜 뉴스라며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들 국가는 앞으로 나아가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뭐, 참,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계속 내가 우리 한국의 핵이 미국에도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이 전부 핵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한테 핵을 보유한, 핵을 이제 핵우산을 접겠다고 트럼프는 그러고 있는데 한국에는 핵을 갖지 마라 하면은 이건 너는 공산권으로 가든지 핵으로 죽으라 이런 소리 아니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크라이나를 선제 공격한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유럽연합은 지구촌의 대부분 국가들이 러시아 조직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푸틴은 전범 체포 연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푸틴은 올해 중국을 비롯해서 북한, 베트남을 방문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행정부, 더군다나 이번 푸틴의 북러 정상회담에서 남북전쟁 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우러 개입한다는 기존 조약을 재계약 서명을 했습니다. 1961년도 계약한 걸 지금 다시 또 만약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한반도를 침공한다는 거죠. 이 마당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는 삼면이 핵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자체 핵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반도의 핵은 이 지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고 자유주의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은 베트남 중동전에 자유 수호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참전한 베트남에서도 우리 한국은 젊은이들이 다 가서 피를 흘리고, 또 중동전에도 우리 한국은 다 우리 군대를 보냈어요. 우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젊은 군대를 다 보내는 걸 서슴지 않고 지금까지 다 협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국가가 한국이에요. 한국의 핵 보유는 인도태평양 국가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국민일보 2024년도 6월 23일자 기사는 푸틴 나흘 만에 인태 흔들어놨다. 미에서 한반도 핵무장론 주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